삼국역. 삼국역. 국낙. 식용낙. 백이민족. 내년에는 네. 개모년이에요. 발음을 제가. 발음 좀 잘해주세요. 개모년. 개뮤. 개모. Nope. 개모. Nope. 블랙 토끼의 해입니다. 블랙 래빗. 토끼띠니까 저의 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예. 네. 삼재는 아니고. 매 순간이 삼재인 것 같아요. 블랙 래빗을 맞이해서 저희가 블랙 스니커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1 미드.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어. 에어포스 1은 구하기 에어포스 1 자체가 구하기가 힘든데 로우보다는 미드가 그나마 지금은 조금 더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농구화로 나왔으니까 되게 편하긴 편해. 사이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반 사이즈, 한 사이즈 정도 크게 샀어요. 에어포스 1은 작게 신으면 별로 안 예뻐져. 맞아. 저 요즘 벨크로 디테일 좋아해요. 귀엽지 않아요? 요즘 그리고 벨크로 된 디테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때는 라떼는이긴 한데 이렇게 가지고 신지 않았어요? 이거 벨크로 당기기 귀찮아서? 맞아, 우리 타고난 옛날 옛날 어느 시대에서 오셨어? 거의 만화책 힙합 할 때. 미드는 화이트보다 이 색깔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블랙이 그렇게 생각해요. 것 블랙이 나은 것 같아요. 로우는 화이트가 난 무조건 낫다고 보고 미드는 블랙. 이거는 컨버스 중에서도 좀 기능성을 좀 많이 넣은 스니커즈예요. 탐험가한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트레킹할 때 신는 신발 같다고 네. 해야 되나? 그 레인부츠 느낌도 나요. 컨버스가 이게 천재질이다 보니까 맞아. 되게 젖잖아요. 맞아요. 근데 발수처리 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워터프루프. 대놓고 써놨네. 대놓고 된다. 발수된 워터프루프 신발. 된다.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쿠셔닝이 꽤나 괜찮거든요. 발이 약간 보호되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콤버스 발 진짜 싫었거든요. 맞아 맞아. 신발. 겨울에는 신기 어렵죠. 얘는 완전 안에가 기모로 쫙 지금 설포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콤버스 신발에 겨울 옷을 입은 느낌이네. 맞아. 자, 제가 소개할 제품 뉴발란스 550이고요. 제가 아멜레옹도르를 좋아하잖아요. 아멜레옹도르의 그 디자이너가 이 뉴발란스를 좀 자기만의 재해석하면서 이 라인들이 부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550이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어요. 약간 옛날 감성도 있고 농구화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완전 농구화 같진 않아서 오히려 이게 디자인이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N자도 약간 N자. 옛날 N 느낌이야. 이게 요새는 얄쌍한데 약간 다이어트 하기 전이라 그래야 되나? 이번에 소개할 제품 아디다스의 HN2S 프로토 블라스트. 어렵다. 이름이 어려워. 근데 이거 딱 디자인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 아식스랑 키코 코스타디노브랑 콜라보한 제품의 느낌이 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이제 아식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가서 이게 만든 크리에이티브 이... 컨설턴트야.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내놓은 제품이라고 해요. 완전 블랙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야? 네, 거의 그레이인데 없을까?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아식스의 기술이랑 기술은 다 넣었는데 런닝화와 농구화와 시그니처 아이템을 많이 넣었어요. 젤 천의 디자인을 젤팩. 젤팩인가요? 아식스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젤팩, 농구화의 젤버스트, 런닝화의 FF 블라스트 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볼까요? 쿠션감이 좋아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1인 1종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서두르셔야 된다. 네, 서두르셔야 된다. 더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엄마랑도 가고 동생이랑도 가고 아빠랑도 가고 그러면은 4인 가족? 4족 구매! 주문 선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 푸마의 클럽 존. 클럽 존. 클럽 존. 푸마에서의 인기 있는 축구화 느낌 조금 나긴 해요. 이거 보니까 진짜 여기가 축구화 같아요. 빼놓을 수 없죠. 소프트 폼을 사용했어요. 오? 오? 근데 이거 진짜 소프트해. 야, 오, 바닥 짱이다. 오! 이거는 그... 약간 메모리 폼 같은데? 오, 이거 약간 침대 그거 있잖아요. 템퍼, 템퍼, 템퍼! 아, 맞아! 템퍼 느낌이 나네, 진짜로. 외유내강이네. 밖은 되게 투박한 디자인인데 안에는 막상 딱 만지는 순간 그냥 포근하네. 외유내강이면 아주... 반대 아니니? 외곽내유. 외곽내유네, 외곽내유. 이거는 진짜 꼭 한 번씩 신어봐주세요. 착화감이 진짜 좋아요. 그럴 것 같아. 응. 아
아디다스의 포럼 로우. 포럼 로우, yeah. 84년에 혁신적인 농구화를 네. 차용한 디자인이죠. 84년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배지 같은 거를 귀엽게 넣었어요. 이거 잘 보면 큐빅이 박혀있거든요. 그러네. 저는 근데 이거 귀엽다고 봐요. 나이키 에어포스 1이 있다면 아디다스에는 포럼이 있죠. 맞아. 그쵸. 그리고 이게 그 히스토리가 그거잖아요. 그 마이클 조던이 신던 신발. 맞아, 맞아. 요새 저는 좀 아디다스가 좀 뭔가 이렇게 붐이 좀 올라온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길거리를 봐도 약간 나이키도 물론 많지만 아디다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스티치가 완전 여기에 굵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또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크게 신는 게 좀 더 핏이 예뻐요? 아니면 작게 딱 맞게 신는 게 핏이 예뻐요? 전 크게. 이 사이즈마다의 실루엣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 사이즈에 맞게 실루엣을 보고 구매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자, 오늘도 개모년. 네, 몇년 발음이 안 되네. 난 얘가 개모년. 계속 개모년이라고 그래서 내가 개모년. 어제도 개모년이 누구냐고. 뷰? 블랙 스니커즈를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원픽 한 번씩 알아볼까요? 예. 예, 좋아요. 550을 실물로 본 거는 처음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푸마 가장 가벼워요. 여기 안에가 진짜로 네. 비쳤어요, 약간. 밖에는 이렇게 딱딱하고 안에는 엄청 소프트한 이 매력에 반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신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쿠션도 되게 두껍고 에어포스가 편하긴 편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엔 좀 더 올라온 게 따뜻하기도 하니까. 응. 이렇게 바쁘게 달려 만큼 내년도 좀 더 파이팅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